김치, 고추장, 된장과 같은 한국의 발효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계 곳곳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해 잘못 알려진 정보들도 있다고 하는데 같이 한번 알아볼까요? 한국인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는 된장찌개를 아시나요? 된장찌개는 된장이라는 한국의 발효 음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된장과 춘장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는데요. 한 외신 매체에서는 된장으로 요리한 가장 유명한 요리를 자장면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자장면을 만드는 것은 된장이 아닌 춘장입니다. 된장은 콩을 삶아 만든 메주를 발효시켜 장을 담가 작물을 떼내고 남은 건더기를 숙성시킨 장입니다. 겨울철 한국의 대표 길거리 음식인 호떡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달콤하고 따뜻해서 겨울철 한국인에게 사랑받는 길거리 음식인데요. 호떡은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서 주먹만한 크기로 떼어 반죽 안에 흑설탕을 넣고 달궈진 팬에 지져내는 빵입니다. 한 외신 매체에서는 호떡을 된장을 이용해서 만든다고 소개했는데요. 이건 잘못된 사실이에요. 반죽 안에 흑설탕에 계피를 넣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호떡이며 최근에는 견과류를 넣은 씨앗 호떡과 잡채를 넣은 야채 호떡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 발효 음식 중 가장 유명한 김치. 김치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계시나요? 김치를 적채로 만든다고 하는 잘못된 정보가 있다는데요. 김치는 기본적으로 배추를 이용해서 만드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입니다. 요즘에는 해외에서도 김치를 만들어 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구하기 쉬운 적채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채는 전통적인 한국 김치의 재료가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배추 외에도 무나 열무로도 김치를 만드는데요. 배추로 만드는 배추김치, 백김치, 보쌈김치, 무로 만드는 깍두기, 총각김치, 열무로 만드는 열무김치, 오이로 만드는 오이소박이 등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있습니다. 한국 전통 발효주 중 하나인 막걸리. 그런데 막걸리가 우유 제품 중 하나라고요? 한 외신 매체에서는 막걸리가 쌀로 만들어진 우유의 한 종류라고 소개합니다. 처음 막걸리를 보는 사람은 물론 하얀 색상 때문에 우유의 일종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걸리는 쌀과 누룩으로 빚어내는 한국의 대표 전통주 중 하나입니다. 된장, 김치, 막걸리까지 옛 한국 선조들의 지혜를 보여주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또한 한국의 발효는 자연 그대로의 균을 활용한 독특한 발효 방법을 사용했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한국 발효 음식을 잘못 전달하고 있는 외신 기사를 발견했다면 지금 바로 한국 바로 알림 서비스에 알려주세요.